총장님. 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그 어떤 신분인지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 그러니까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혐의 유무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고발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까? 네,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그래서 지금 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소환은 합니까? 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한간에는 서초동에서 몇 해 있었던 조국수호 집회에 검찰이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가 검찰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 날선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 비판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늘 어떤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고수하실 겁니까? 그건 뭐 저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개혁입니다.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가 수십 년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개혁 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왔던 제도 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닫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검찰개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하여튼 아니 총장님 지금 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네네. 네. 아까 저 의원님들 뒤에 말씀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과 네. 관련해서 네네. 법무부 아니든 대검 아니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지금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뭐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 자꾸 말씀을 돌리시고 네. 그렇습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 앞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정치적 중립 이거 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네. 대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네. 이제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총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했던 검찰개혁안 중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올라있던 게 특수부 폐지죠. 폐지 또는 축소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사인 양 개혁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요. 반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범죄 이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수사해왔던 부서가 어디죠?
특수부와 뭐 조세범죄부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이 개혁 법안이라고 내어놓으면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한 범죄를 하는 특수부를 폐지하는 게요. 이게 총장님 앞뒤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혁 법안이라고 내놓은 검찰청법대로 하면은 특수부 폐지하고 나면 이건 어디서 하죠? 이제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인다는 차원에서. 아니, 네. 총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집회에 지금 주눅이 들었다는 말씀을 듣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네. 자기들이 개혁적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개시하게끔 남겨놓는 이 범죄를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특수부 없애고 나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특수부라는 것은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십 년간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간 바빠서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형사부에서 못했던 사건들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키고 형해화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폐지하고 나면은 그간 인적, 물적 시스템들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데 어디서 하냐고요? 뭐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총장님 됐습니다. 검찰이 꼭 해야 되면 뭐 형사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총장님 됐습니다. 예. 자,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럼 공수처는 뭡니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뭐 안 오고? 안 올라오잖아, 이게. 대검찰청에서 야당간. 네, 하시죠. 지금 현재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개혁인데 그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검찰이 다 했던 일을 좀 뛰어내서 다른 기관에게 맡김으로써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그러면 분산한다는 거 그 공수처가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뭐 제가 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좀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네. 뽑을 수 있어요. 뭐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요. 7명 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명은 친정부 쪽이에요. 검사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여당일 때,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의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익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뭐 저희 검찰은 전임 총장님 시절부터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뭐 새로운 부패 그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또 기대이고요. 네. 아니 총장 제가 하는 총장인 거 전혀 총장 생각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무수처에 관해서는 저희가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수사부장님. 예. 자제하려고 했는데 뭐 백혜련 의원님, 정승호 의원님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수사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07년 7월 26일로 기억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바뀝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그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왜냐? 의회주의, 대화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본질,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또 정치를 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다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허용하는 2007년 7월 26일 결정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엄벌을 하라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강변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다만 그날은 의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이외의 거는 공공수사부장님과 총장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법과 원칙대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총장님, 네. 대검 감찰본부장 협의 언제 끝났습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요. 네. 법무부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문재인 정부의 이 꼼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15일 날 우리가 법무부 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동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한동수를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보도자를 내요. 그리고 오늘 대검 국감입니다. 그런데 한동수를 내일 임용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국감 전에 이게 알려지면 법무부 또 차관을 상대로 또 저희들이 왜 편향된 인사를 하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또 따졌겠죠. 절묘하게 법무부 국감 다음 날 발표하고 대검 국감 다음 날 임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감찰본부장 공석인 게 지금 몇 달 됐죠, 지금? 한 석 달 됐죠?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 세 달 조금.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영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 친여 인사가 4사람이에요. 과반이 넘죠. 그리고 거기서 2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법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런 때 또 대통령이 정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추천을 했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절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열자라고 하면 또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공수처장 새로 뽑자라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특수부 없애자고 그걸 검찰개혁이냐 부르짖고 또 한쪽에서는 괴물 같은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니